현재 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외신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탈레반 조직원의 모습인데요. 헤어밴드, 선글라스, 조끼, 오렌지색 의상, 금반지, 검정 양말, 스니커즈. 1970년대 미국 히피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이 탈레반의 복장에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카불 시내에서 탈레반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한 청년. 다른 청년은 몽둥이질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전통 의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당시 탈레반 고위 관계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얀색 전통 복장에 검정색 조끼를 걸쳤습니다. 머리에는 터번을 얹거나 쿠피라고 불리는 무슬림 전통 모자를 쓰고 있죠.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전통 의상입니다. 1800년대에 찍힌 아프간인 사진에서도 똑같은 복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96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면서 남성들에게 반드시 전통 의상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이란 바로 이런 걸까요? 미국 유명 브랜드의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이 남성. 위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탈레반 조직원입니다. 여러 형태의 스니커즈를 마치 멋부리듯 신고 도심을 활보하거나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한술 더 떠서 탈레반 깃발 문양을 스냅백 형태의 야구모자에 새기고 자랑하듯 조끼에 걸고 있는 조직원도 있습니다. 아프간 전통 의상에서 허용하는 모자가 아닌 캡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서두에 언급한 탈레반 조직원의 복장은 대부분 카피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이 패션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따라잡으려면 6,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만원이 든다며 비꼬는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전통 의상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탈레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형형색색의 옷들이 눈에 띕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탈레반의 모습과 비교해볼까요? 당시 탈레반은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 어두운 계열의 전통 의상을 걸치고 있습니다. 신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얼굴도 최대한 가렸습니다. 지금처럼 스니커즈를 신은 조직원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죠. 이 당시 탈레반도 아니고 이렇게 멋을 부리는 탈레반이 서구 문화를 배척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여성 의상은 더욱 문제가 심합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신체 어느 곳도 드러내지 못하도록 부르카를 입게 했죠. 혹자는 부르카가 원래 아프간 전통 의상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아프간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지난 집권 당시 부르카 착용을 강제했고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았는데요. SNS상에서는 부르카는 원래 우리의 전통 의상이 아니라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게시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탈레반의 한 관리자는 우리는 남성의 복장 규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복장 규제를 시작으로 탈레반의 엄격한 통제가 시작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레반은 스스로 탈레반 2.0이라고 부르며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수많은 네티즌은 아프간인들의 복장을 단속하면서 본인들이 가장 서구화된 패션으로 치장하는 것을 두고 위선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